Times. 네, 저는 이렇게 생긴 샤벨 스티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슈퍼스트랫은 항상 이런 스타일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산디마스를 4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소카를 하나 하고 끝냈는데 이번에 소카를 하나 더 하고 딩키를 3대를 해볼 겁니다. 네, 네. 뭐 샤벨을 그냥 한번 쭉 훑는 거죠. 대표 모델들을 4-2-3 네, 4-2-3으로 지금 거의 포메이션 축구 포메이션으로는 이렇게 훑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소칼은요, 소칼 플로이드 로즈가 장착된 모델인데 메이플 지판, 오늘은 네, 에보니 지판이잖아요. 네. 가격은 1,649,000원으로 동일하고요. 오, 이거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쿼드 리바이벌. 예전에 그렇죠. 원준 씨하고 같이 했죠. 했었던 거를 2020년 11월에 했던 거 999.5 받은 걸 스쿼드로 리바이벌 해봤는데 77.67. 한 줄평은 남부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서핑샵 캘리포니아 지점. 돈은 잘 벌지만 욕심은 없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그 어제 그 세계관이 있었죠 우리. 예. 그 서핑샵부터 그 옆에 오토바이 수리점까지 캘리포니아. 오토바이 그 수리 누나가부터 네, 세계관이 시작됐죠. 네. 그 누나, 그 사장님, 그 옆에 서핑샵 알바 거기 대표. 네, 그렇죠. 분점 내고 재밌었네요. 그럼 소카를 이제 두 대째 하니까 저희가 소카를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2020년 12월에 있었던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2, 스타일 2는 텔레 형태로 생긴 겁니다. 아하, 맞죠. 스타일 2 24 험험 하드테일에 CM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렉이 사용된 모델이 있었거든요. 이거 은총 씨랑 같이 했는데 피쉬맨 선생님이 이제 그 피쉬맨의 풀런 스피커 엇박힌 거를 쌍끌이 어선 선장 이렇게 했고요. 은총 씨는 BMW 1M, 저는 트러블 앤 블리드. 네, 트래블 블러드 그거 블리드 말고 힘이 네. 좋아서 그때. 그렇습니다. 트래블 앤 블리드. 8.5, 8.5, 8.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윌리 케이랑 같이 했었던 소칼 스타일 1 험싱헌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모델이 스쿼드 78점. 그리고 험싱헌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 모델 77.67 받았네요. 이게 소 잡는 칼. 네, 카우킹. 소칼. 네, 카우킹. 그 다음에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 모델 이거는 헨릭 던하게 시그니처였고요. 78.67을 받았습니다. 소칼은 지금까지 이 정도로 점수가 나왔었고요. 자, 오늘 소칼 마저 한 대 하고 바로 딩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스쿼드 리바이벌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하는 건 없습니다.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는 있었는데 네. 험싱험이었고 네. 험험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요 조합은 처음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요거 하나네요. 사틴 프리미어 그레이. 네. 네, 그렇습니다. 사틴 프리미어 그레이. 뭔가 그 회색인데 푸르딩딩한 회색. 그죠? 네.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요게 차 색깔로 나오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네. 살짝 보랏기도 좀 있는 것 같은 네, 그렇죠? 네, 그런 회색입니다. 그리고 은총 씨가 좋아하는 검은색 픽가드. 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63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78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틸레는 76mm입니다. 탑 없고요. 바디는 네. 엘도의 사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프리미어 그레이, 그레이. 아주 독특한 색상이죠. 흑그 네. 네, 메이플렉의 핸드롭드 사틴 우레탄 피니시,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의 1000 시리즈 락킹 너트와 브릿지를 가지고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입니다.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샤벨 특유의 혼합 공률이죠.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가는 네,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2 전부 프렛이고요. 픽업은 세모던 컨 시리즈죠. TB6가 브릿지에 SH6N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노로드 톤, 그리고 볼륨은 코일 스플릿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6개의 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브릿지, 그리고 보우스 이너 코일, 넥 픽업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스플릿이 들어가게 되면은 브릿지 쪽에서 아우터 코일만 들어가게 되고 포지션 2에서는 보우스 아우터 코일, 그리고 넥에서는 넥 아우터 코일 이렇게 먹습니다. 네. 플로이드 로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 리세스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올게요. 네.
들어봤고요. 어우, 나네요. 마셔러 가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렇지, 이거지. 뽑고요. 그 시절 그 소리. 네, 마샬로 톤메이킹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산디마스를 할 때는 굉장히 그 락킹한 느낌이 강하다고 했고 그러다 이제 산디마스 한참 듣다가 마지막에 소칼로 딱 넘어갔을 때 얘는 좀 스트렛 같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은총 씨가 지금 치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M 모델하고 E 모델하고 클린톤에서의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조금 더 출력이 좀 맞아 좀 무겁죠. 네, 좀 더 묵직한 느낌 드는데 픽업 높이 이제 세팅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타가 출고될 때 픽업 높이가 늘 다르니까. 그렇죠. 네. 역시 좀 더 세긴 한데 개인까지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좀 더 튀어나오는 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요런 기타는 무조건 얘로 한번 시험을 해보고 있죠. 네, 더 땡땡하죠 지난 시간보다.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더 강력하네요. 한 세 배 강력한 것 같은데요. 클린톤에서도 출력이 더 튀어나오는 게 단순히 픽업 높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락 기타 사려면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되겠다.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 헤비 메탈 기타는 네이플 마샬인데. 네. 전번 그 메이플 렉은 약간 브루스 쳐도 됐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세네요. 좋다. 쫓겨나겠다 밴드에서. 네, 락블루스가 되겠죠. 혼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은청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록 스탠다드. 록 스탠다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서퍼집 앞에 머슬카가 한 대 서 있다면 이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사실 욕심은 없지만 또 차는 아. 그런 걸 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딱 오면은 그 서핑샵 앞에 머슬카 한 대가 딱 오는 사장님 차. 아, 그렇습니다. 저는 돈은 잘 벌지만 욕심은 없다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 욕심은 없지만 차 욕심은 있다. 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욕심이 좀 보이죠. 근육이 느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운드였어요. 좋네요. 좋습니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79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6점, 평균 점수는 77.67로 지난 시간과 동점. 네. 다 다른데.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왔네요, 일로. 네. 이게 선생님은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만 1점이 올라갔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1점이 올라가고 편의성은 하나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운드가 하나 내려가고 나머지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지난 시간에는 26, 26, 27이었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 27, 27, 26입니다. 그게 그거죠. 이렇게 취향 그건데. 차이가 좀 나타난 거.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총점은 결국 똑같네요. 은총 씨는 총점이 똑같아요. 선생님 네. 하나 올라가고 저는 하나 내려가고 이래서 실제로 스쿼드 점수는 77.67로 동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쏙할 두 대를 해봤고요. 에보니가 확실히 좀 더 많이 튀어나온다.
것이다라는 그렇죠. 성향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취향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만한 둘 다 괜찮은 맞아요. 네.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악기였습니다. 슈퍼 스트렛인데 스트렛의 성향이 꽤 강한 느낌의 악기들. 산디머스가 이제 좀 대놓고 라키타 같은 느낌이 있다면 네. 소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더 스트렛 네. 일반적인 스트렛의 성향을 좀 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딩키 모델들. 딩키 모델들은 이제 뭐 완전히 좀 이제 슈퍼 스트렛의 슈퍼에 좀 가까운 예, 그런 모델들이 좀 많이 있죠. 풀 슈레드 이런 예. 거 사용하고요. 픽업도. 예. 그래서 애초에 속주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 그런 기타들이라 또 다음 시간에 제 한번. 스타일은 아니에요. 난 타볼라는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5 포지션 블레이드에다가 뭐 확실히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화려한 슈퍼 스트렛의 맞습니다. 메탈 성향을 갖고 있는 기타들. 뭐 다이나믹 스텔 아닌가 저거? 다섯 개에다가 톡을 날려서. 더 내 스타일이 아니네요. 아, 내 스타일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많아요, 톤이.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가져올 모델은요. 프로모드 딩키 24, DK24, HH, EPT, CM, QM. 아유, 많죠, 모델명이. 뭐냐면은 딩키 24의 험버커 두 개, 네, 그리고 2 포인트 트레몰로, 네. 그리고 CM은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레, 네. QM은 퀼티드 메이플 탑까지 아주 복잡한. 퀼티드 아니고 퀼티드군요. 퀼티드입니다. 네. 퀼티드. 점점 싫어하시는군요. 네. 말을 할수록 싫어져. 점점 싫어해. 네, 다음 시간에 화려한 딩키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